직접 통화, 육성 통화는 못 해보셨고요. 잠깐 했어요. 오후 4시 30분 도착한 아시아나 특별기.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로 귀국하지 못했던 승객들도 함께 돌아왔는데요. 지친 기색이 역력한 사고 피해자들에게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. 보기에도 몸 상태가 심각한 이분,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친 듯 보였는데요.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자, 통증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텐데요. 어제 많은 취재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력들이 동원이 돼서 택시에 지금 탑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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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재빨리 공항을 떠났습니다. 휠체어를 타고 귀국한 탑승객도 있었습니다.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걱정입니다, 사실. 척추에 고통을 호소하던 이 탑승객, 미리 공항에 준비시켜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미국 현지 병원에선 현재 한국인 탑승객 77명 중 8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.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, SBS 모닝와이드 단독으로 들어볼 수 있었죠. 예. 갑자기 비행기가 쿵 했다가 다시 떴다가 충격이 두 번 있었거든요. 두 번 충격이 있어서 비행기가 한 바퀴 약간 삥 도는 느낌도 있었고 네. 사람들이 옆으로 다 쏠렸었고 저는 이제 비상구 쪽에 있는 외국인이 바로 그 비상문을 열어서 바로 탈출을 했는데 저는 지금 어디가 아프세요? 그냥 이렇게 등 쪽하고 가슴 쪽이 숨 쉴 때 좀 아픈데 튜브 나오잖아요, 미끄럼틀. 네. 그게 나중에 터져갖고 사람들이 더 많이 다쳤다고 들렸었어요. 일촉즉발의 위험했던 상황이었을 텐데요. 타지에서 사고를 당한 가족이 걱정돼 사고 피해자 가족 4명이 어제 출국하게 됐습니다. 최초의 상황을 언제 어제 7시에 알았어요. 뭐 유기판 상황만 아니면 뭐 저희 부모님은 그걸 바랄 뿐이죠. 자, 이번 아시아나 착륙 사고로 몸과 마음을 다친 모든 분들 빠른 쾌유를 드리겠습니다. 예.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주택이 늘고 있습니다. 실제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. 내년 뭐 초쯤에는 이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. 길거리에 내 앉게 생겼죠, 이제. 2년 전 전세금 1억 원을 주고 이 집에 이사온 부부. 집주인이 은행에 진 빚을 갚지 못하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고 이 부부는 1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. 집주인이 애초에 이 집에 대한 뭐 융자를 받은 거나 아니면 빚이 있었던 상태예요? 예, 있었어요. 4억 7천인데 거기서 3억 5천을 담보로 은행에 잡아놓은 거죠. 남겨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무려 집값의 75%에 3억 5천을 빚지고 있었던 것입니다. 이 부분 융자가 너무 많아요, 다. 거의 그냥 깡통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네. 답답한 마음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. 여보세요? 예, 여보세요? 네네네,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는데 저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. 저희가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 걸 알고 있어요. 며칠이만 됐던인데요. 그 돈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전부인데 그 전부를 다 빼앗겨 버렸으니 뭐 희망이고 뭐고도 없죠, 뭐. 네, 깡통주택이란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집을 말합니다. 최근 새를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올해만 해도 경매에 낙찰된 주택 중 78.6%, 즉 10명 중 8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매에 넘어가도 낙찰가가 낮아졌고 때문에 본인이 들어갔던 전세금을 찾지 못하는 평균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85제곱미터 기준을 했을 때 최소 5천에서 많은 데는 1억까지. 그럼 실제 거래가는 어떨까요? 얼마 정도 떨어진 거예요? 지금 시세가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지금 매매 가격은 44주차례 같은 경우에요. 분양가 한 6억 2천이거든요. 근데 지금 집값은 한 4억 5천 정도 보시면 2억이 떨어졌어. 2008년 대비 17.1% 하락한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. 현행법상 집이나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자인 은행이 먼저 원금을 가져가게 되는데요. 그 결과 세입자가 모든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. 제가 9천만 원 주고 월세를 하자 해갖고 월 20만 원씩 했거든요. 한 번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죠. 한순간에 날아간 보증금 9천만 원.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게 더 억울합니다. 끌어도 아무 데나 뭐 들어가야죠, 뭐 어떻게.
당장 뭐 방 얻을 돈이 없으니까 지금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